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들이 참 되게 간단한 건데 계산을 못하는 게 5천만 원 정말 우습게 하는데 그 본인이 벌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걸리는지 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영상에 좋은 댓글이 많네요. 돈 얘기하겠네. 돈 얘기는 언제 해도 질리지가 않아.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요, 어떤 거 느끼는지 아세요? 어떤 거 느끼는지 알아?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구나 라는 것을 채팅으로 느껴요. 채팅으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채팅에 대한 어떤 감정의 빈도도 달라진다 사실 아십니까? 제가 방송 오래 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까지 하면 13년 했습니다. 베트남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야. 채팅, 여러분 채팅 뭐 어떤 거 쓰면 있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드러나, 이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관찰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채팅에 대해서 뭔가 좀 민감하고 예민한 소재 얘기한다거나 뭔가 좀 극단적 스탠스 취하는 분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요. 전부 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방송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확실히 그런 게 느껴져요, 채팅에서. 여러분 아닐 것 같죠? 돈이 좀 있잖아요. 세상이 안전한 어느 정도 체면과 좀 평정심 지키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가 좀 사는 게 힘들다는 게 빚 무서운 거 욜로 해보면서 돈의 무서움을 알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채팅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 드러나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 이 사람들 지금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구나. 뭔가 좀 상황이 안 좋구나 라는 게 드러나. 대놓고 티를 안 내도. 어떻게 보면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좀 재정적 넉넉한 분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감정이 드러나요, 감정에도. 여기도 이 정도면 단전 더 심하겠지,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많이 심각해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 심각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나중에 한번 어떤 계기로 터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점점 뭔가 이 빚이라는 스노우볼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 언젠가는 뭐 집어삼키겠지. 난 그게 더 무서워. 사람들이 뭔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막상 위기가 터져버리면 자기가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올려치기에 사람들이 잠시 당했는지, 얼마나 거품이 심했는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나댔는지를 나중에 또 한번 이제 터져버리면 알겠죠. 그러면 위기가 터져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이 안 좋아져도 어떻게 위기를 타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돈 관리했던 사람, 평소에 자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버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기회를 만들죠. 여러분 과거 IMF 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사람은 현금 자산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뭐 어음이나 이제 대출받고 이것저것 많이 벌리다가 그 사람도 많이 자빠져. 그래서 많이 내놨잖아요. 혈값에 내놓은 거를 현금까지 산 거야. 그걸 불려가지고 이제 자산을 만든 거예요. 물론 IMF 때까지는 안 될 겁니다. IMF 같은 일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어찌됐건 간에 위기라는 건요, 갑자기 무슨 힘이 생겨서 극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기를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예상하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그걸 넘기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위기 터졌다고 갑자기 힘이 세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나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기적의 논리를 재밌는 것 같아. 자기들이 헐크인 줄 알아. 슈퍼맨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별볼이 없습니다. 아, 지금도 별볼이 없는데
위기 터지면 더 힘이 없지. 지금 문제가 많아,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정작 인지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온라인 같은 데서. 지금 젊은 사람들 사실 돈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돈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있는 척하는 돈을 다 써버리니까 진짜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도 오래 한 사람 별로 없어. 노는 사람도 많고 장기백수도 많아지고 1년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열심히 살아도 모자를 파네. 자꾸 나라에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지고.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사람 대우 못 받습니다. 사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왜냐? 우리가 뭔가 인간 대우 받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밖에 음식 사 먹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고파도 음식 못 사먹어. 아파도 병원을 못 가.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발생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 너무 분이 아니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이게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해. 그거는 있잖아요. 경제가 멀쩡히 돌아갔을 때 얘기고. 앞으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너무 좀 나댔습니다. 너무 많이 나댔어요. 여러분 봐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서민도 많을 거예요. 서민이 어떤 의미예요?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다거나 딱히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직장에 선택이 다녀야 돼. 이 직장 선택이 다녀가 이 돈이라도 관리 못하면 난 끝이야. 근데 뭐 그렇게 빗장을 튕기십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더 나대,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데. 오히려 빚 있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다니까, 요즘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제가 항상 눈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지만, 지금 이 상황 절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보다 이제 물가가 좀 더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라면이 1,000원이야. 그럼 라면이 1,500원 됐을 때 그때 생각해보시고, 월세가 60만원인데 갑자기 75만원 올랐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전기세가 10만원인데 갑자기 14만원까지 올랐어요. 이런 거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야 돼.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공감도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싸게 쓰는 나라입니다. 워낙에 싸게 쓰니까 몇백 오르면 막 기겁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봐. 전기 같은 마음대로 못 써, 비싸니까. 일본만 가더라도 함부로 못 써요. 일본 사람들이 왜 겨울에 보일러 안 쓰고 골로 같은 거 쓰는지 아십니까? 전기세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집을 다 터버리면. 어차피 그런 난방과 시설 같은 거 잘 안 돼. 그걸 만약에 틀어버리면 전기세 폭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남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난로 같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좀 겁주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 객관적 문제가 많아, 우리나라가. 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문제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사실 다른 나라도 문제가 많거든. 근데 뭔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도미노처럼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온할 때
제대로 점검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몇 번의 얘기를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은 무서운 겁니다. 1억을 모을 자신은 있지만 1억 갚을 자신은 없어요. 빚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요. 왜냐? 단순히 있잖아요.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빚 있는 사람도 많고 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위기가 그럽니다. 지금 점점 감아갈 수도 있잖아요. 은행이 빌려줘도 못 받아요. 이게 빌려갔는데 돈을 제때 안 줘요. 지금 연끌하신 분도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언제까지 봐줄까요? 이거 지금 젊은 사람들 이제 비트해가지고 날려먹은 거 복구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언제까지 봐줄까요? 은행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이윤집단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1억 모으는 것보다 1억 모으는 힘들죠. 엄청 힘든데 1억을 갚는 건 더 힘들어요. 보통 일반 사람이 1억 있으면 못 갚는 생각하시면 돼요. 못 갚아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1억 모으면 생기는 그 금리보다 1억 빌려가면 생기는 금리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 1금융권 금리 해봐야, 제가 1금융권 금리 이제 예금 통장이 있는데 그거 해봐야 아무리 높아봐야 4% 안 돼요. 지금 한 3.5, 3.4 됩니다. 2금융권까지 4점대 초반 볼 수 있고, 뭐 사실 이것도 엄청 낮은 건 아닌데 지금 3점대 초중반이에요. 시중은행 1금융권 기준으로 예금. 근데 대출금리는 6에서 출발합니다. 적게 잡아 6. 이게 1억이라는 게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주담대도 있고 신용대출 있고 뭐 마통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사람 1억 있으면요, 이게 신용대출만 1억 있는 게 아니에요. 신용대출 때 1억 안 나와. 대기업 아닌 이상은, 좋은 데 아닌 이상은 1억 안 나와요. 많이 나와 5천이에요. 맞죠? 요즘 5천도 안 나와. 그럼 나머지 이 빚은 뭐겠어요? 뭐 카드론도 있고 현금 서비스,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이제 1군인과만 빚이 1억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있는 거야.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 중에 이제 빚이 억 단위 넘어가면요, 여기저기 다 빌렸어요. 여러분 돈 줄 곳이 많아요. 진짜로 은행 한 군데만 걸린 게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행 마통 하나만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이게 마통 두 개에다 카드론까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막 A 은행 마통은 막 8%, B 은행 마통은 11%, 그 C 신용카드는 19% 이렇게 돼. 어? 예금 금리는 꼴랑 3점대 중반인데 상대가 되겠냐 여러분. 누가 봐도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 누가 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까지 대출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 그럼 앞으로 이 빚을 갚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어요.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못 갚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억대 빚을 진 사람은 이만큼 모은 적도 없어요.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빚은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섭게. 아, 살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지. 그딴만 같지만. 그리고 지금 대출 받은 사람 있으면 제때 갚으시고 더 이상 벌리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